오늘은 빼빼로를 먹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몬드!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구나. 자기 간이래. 애기씨 거. 자, 응. 맛있어, 근데. 흉. 노란 눈곱은 병원 가야 되나요? 생명체가 외부 요인으로 공격을 당하면 첫 번째는 바이러스가 먼저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그냥 살짝 이렇게 붓고 투명한 눈물 같은 게 많이 나고 눈이 이렇게 불편감 있고 이런 느낌이다가 방어력을 한번 깨트리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제 원래 있던 세균들 이런 애들이 이제 아싸 방어 막 깨졌다 우리도 놀러 가자 하고 그때부터 세균들이 들러붙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노란 눈곱이 끼는 거라서 단계로 치면 이제 2단계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노란 눈곱 끼면은 인공 눈물만 해서는 안 좋아질 확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노란 눈곱 정도 끼면 병원에 가서 눈 체크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고양이가 화장실에서 모래만 먹고 나와요. 두부 모래에도 단백질이 좀 있다 보니까 배가 고파서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사료 급여량이 너무 극단적인 지금 제한급식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1차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벤토나이트 모래를 자꾸 먹는다? 이런 경우에는 빈혈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말 그대로 이상한 이식행위. 행동학적인, 정신적인 문제예요. 너무 좀 무료하다던가 뭐 강박적으로 뭔가를 계속 먹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상황이라서 모래 종류를 그때는 아예 교체해본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신나게 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습식이나 추루를 먹었을 때 뭔가 장이 트러블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재료 말고 이제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무조건 먹여야 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다만 개선을 시키고 음수량 관리를 해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습식 말고 또 화식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간식처럼 조금 활용해 보는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추루 간식들 나오는 것들 중에 종류를 좀 정해놓고 먹였을 때 그래도 아이가 탈이 나지 않는 게 있는지 습식 중에도 그런 게 있는지 해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특정 제품을 먹으면 저희 애기씨도 조금 잘 토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네. 애들마다 그게 좀 차이 있을 수 있어요. 5개월령 남자아이 공격성도 좀 있고 눈 앞에서 울어요. 발정일까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남자 고양이는 발정이 오지 않습니다. 성성숙은 올 수 있죠. 여아 고양이는 발정이 와요. 한 5개월령에서 6개월령 정도 사이가 되면 발정이 오게 되는데 말 그대로 발정이라는 거는 임신할 준비가 된 상태고 암컷 고양이는 2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메이팅 콜이라고 해서 수컷들을 부르는 울음소리를 냅니다. 되게 멀리까지 들리는. 근데 이 소리를 들으면 성성숙이 이미 되어 있는 수컷들이 소리에 반응을 해서 1등 신랑감 나야 하고 막 가는 거예요. 수컷 고양이가 발정이 나서 도미를 먼저 하려고 헤매이거나 힘들어하거나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약간의 공격성도 있고 문 앞에서 운다는 거는 집에서 지금 너무 심심해. 너무 할 일 없어. 우리 대감님들은 어디 가서 또 배운 사람 티를 내야 되니까 수컷 고양이는 발정이 오지 않는다. 단 성적인 행동은 암컷 고양이에 반응해서 나타난다. 로 정리하시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헤르페스가 나서 입술에 염증이 생겼는데 고양이에게도 옮을 수 있나요? 아, 네. 서로의 헤르페스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옮지 않습니다. 뽀뽀를 마음껏 해도 되는 거네요? 뽀뽀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매주나 2주에 한 번 정도 1박 집을 비우는데 두 살 양이가 제가 없을 때만 토를 하는 것 같아요. 건강검진했을 때 문제는 없었는데 제가 아유. 집을 비우는 게 이유인지 아픈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비웠을 때 고양이가 밥 먹는 패턴이 평소랑 비슷한지 일단 보시고요. 그래서 너무 공복 시간이 길어지거나 이런 게 아닌지. 만약에 공복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지는 경우라면 공복 구토를 할 확률이 한 가지가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엄마 없을 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야. 스트레스성 위장관념이 되게 많은 편이라서 부재 시에 그거 자체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 사람도 막 스트레스 받으면 아우 속 쓰려.
이런 것처럼 엄마가 부재를 조금 줄이시거나 아니면은 엄마 부재 시에 누가 잠깐 들려서 케어해 줄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애기 씨 얼굴 조금만 더 보여주라. 오! 이러면 되네. 고양이가 에너지가 너무 넘쳐서 개구업을 할 때까지 뛰었는데요. 이렇게까지 놀아줘도 되는 걸까요? 네. 고 나이 때는 뭐 열심히 뛰어놀고 가끔 뭐 개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보호자분께서 요거는 약간 밀고 땡기고 강약 조절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미친 듯이 달려들고 너무 열심히 잡고 싶어 하면 왠지 미친 듯이 안 잡혀주고 싶고 더 뛰어놀고 막더 격렬하게 놀아주고 싶어서 보호자분들이 약간 욕심을 내시는 지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무리하게 노는 것보다는 입을 벌리고 막숨쉴 정도까지보다는 그 직전 단계에서 잠깐 쉬는 시간 주고 조금 숨 고르고 나면 다시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짝살짝의 강약 조절 해주시면 훨씬 더 고양이 입장에서 좋을 것 같다. 큰 문제는 아니다. 큰 문제는 아닙니다. 2, 3일에 한 번은 조금 일반적인 횟수보다는 적어요. 고양이들 배변 패턴은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 그리고 평균적으로 소변은 하루에 세 번에서 네 번을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것보다 횟수가 더 적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우리 집 고양이가 우선 화장실을 불편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왜 싫을까? 더럽거나 아니면 외진 데 있어. 접근하기 힘들거나 화장실 들어가니까 너무 왔다 갔다 하기에 뭔가 출입구가 너무 답답해, 높아. 화장실 자체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 그리고 고양이들 담요 관계인데 화장실 갈때 괴롭힌 애가 하나 있는 거야. 갈 때마다 쫓아온다거나 앞에서 지키고 있다거나 괜히 화장실 볼일 보고 있는데 옆에 와서 이런 식으로 마음 불편하게 한다거나 하는 경우. 다른 고양이랑 관계성이 안 좋은 경우. 그리고 세 번째가 고양이의 건강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집 고양이가 어떤 배변 횟수, 배뇨 횟수가 좀 적다라고 하면 유산균부터 또는 섬유질부터 먼저 사서 급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순서가 완전 잘못된 거예요.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양이가 집에서 생활하는 환경 중에 정말 마음에 안든 모래를 제공하는 경우도 워낙 많고요. 화장실 위치가 너무 집에 외진데 있는데 심지어 막 춥고 덥고 왔다 갔다 하거나 사람 화장실 안에 있어가지고 모래가 항상 눅눅한 상태가 유지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고양이가 지금 편한 상태의 모래, 편한 상태의 화장실을 쓰고 있는지 보시고 나서 그래도 횟수가 계속 적어. 그럼 다른 고양이들하고 관계성을 보시고 나서, 관계도 다 괜찮아. 그런데도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럼 그때 먹는 걸로 해결하는 쪽으로 넘어가세요. 순서가 잘못된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주식회사 송도도선님께서 명철님 웃겼어. 명철님이 좋아서 명철 튜브 봐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우, 나 영육사 식도용 올거 방금 식도가 놀랬어. 교육할 수 있는 방법.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집에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이가 하나 있어요. 엄마가 뭔가 맹장 수술을 했어. 엄마 배 있는 쪽을 만지거나 그쪽을 밟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아이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그거는 교육을 통해서 뭔가 아이한테 메시지를 줘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아예 침대라는 구역 자체를 원래 못 올라가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는 방법. 이를테면 그냥 침대에 뛰어 올라와. 무조건 내려놓는 거야. 무한 반복으로. 낮에도. 낮에도. 예외는 없어. 이거 맞나요? 모르겠네. 나파도. 아, 아니구나. 식사는 없어구나. 자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아, 여긴 너가 아예 이제 앞으로 못 올라오는 공간이야. 라고 해서 계속해서 좌절하게 해주는 것. 대신에 그 고양이가 할머니 옆에서 보는 거 이런 걸 너무 좋아해. 그러면 이 침대랑은 높이를 약간 단차를 두고 거기에 뭐 테이블 같은 걸 살짝 두고 또는 이렇게 박스 같은 거 들어와서 쉴수 있는 공간. 여기는 들어가면 무조건 간식을 주는 거야. 또 할머니 근처에 있고 싶고 할머니 손길 느끼고 싶어? 그러면 너한테 허락된 장소는 여기야. 하지만 침대에 올라가는 건안 돼. 이런 교육은 충분히 가능하죠. 일관성 있게 반복해서 교육해주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호텔 출신 캣초딩 키우고 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사료를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먹더니 한 달 정도 지난 지금은 정말 조금만 먹는데 간식에 맛을 들여서 사료가 맛이 없어진 것일까요? 간식을 많이 주는 편은 아닙니다. 자, 고양이들이 길에서 생활하다가 안락한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이제 그 전에 정상 체형보다도 말라있던 경우에 진짜 미친 듯이 먹습니다. 와, 이렇게 먹어도 되나? 안 죽나? 싶을 만큼 막 먹어요. 입맛도 없어. 입맛이란 게 없어. 뭘 섞어줘도 먹고 무슨 약을 줘도 먹고 너무 잘 먹어. 근데 얘네들이 이제 배가 부르기 시작합니다. 활동량도 줄어들고 배 기름도 좀 차고 맛있는 게 뭔지도 좀 알았어. 내가 먹어봤더니 튜나는 이 브랜드가 제일 맛있더라. 근데 너 또 뭐 여기 걸 사왔냐? 아유, 너 진짜 뭘 모르는 집사구나. 그렇게 되면서부터 뭔가 먹는 양이 줄어든 게 꽤 많은데요. 이제 활동량이 주는 거랑 그리고 살이 안 빠지는 상태라고 하면 뭐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체중이 준다? 이거는 뭔가 아플 수 있는 거니까 체중만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면 안 먹는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체중이 중요한 거군요. 체중이 중요하죠. 근데 간식을 지금 근데 너무 많이 주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준다고 생각하지만 많이 주고 있을 수도 있다. 우리 집에 이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우리 그거는. 엄마처럼. 네, 그거는 꼭 한번 체크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라이브 하면서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고 능력 있는 분들하고 닥터 펠리스 팀을 만들어서 트리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선보인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너무 빨리. 한 7시간?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합니다. 솔루션 제품은 고양이한테 좋은 영양 성분들을 원하는 만큼 넣는 게 사실 목표거든요. 고양이 수의사를 오래 했던 사람의 고민은 주고 싶은 건 너무 많지만 고양이가 싫어하면 어차피 못 먹인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라인업을 제가 이제 세팅을 할 때는 그 안에 들어가는 영양 성분도 중요하지만 먹을 수 있게 해줄까가 항상 고민이거든요. 근데 아이가 환장하고 먹어요. 너무 환장해서 손가시 같이 모르고요. 이런 거 보면 너무 잘 됐다. 진짜 수도 없이 실패를 많이 하면서 이것들을 개선을 했었거든요. 저희 팀들도 정말 노력을 많이 했지만 제품을 생산해주시는 공장 대표님도 또 고양이 보호자분이세요. 그래서 정말로 이걸 생산하는 데 있어서 제 생각에는 엄청 제가 싫었을 것 같아요. 공장에서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요. 빨리 또 안전하게 해서 최대한 좀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으이짜! 3호! 3호님도 왔습니다. 3호는 오면 무조건 조공 드려야지. 자, 3호.